너의 목소리가 보여 가수 가은 결혼. 성경 읽는 모임에서 만나고 성경 읽는 모습에 반했다. 결혼이란 개그맨 정준하. 결혼은 일찍 해야 합니다. 살아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가은 결혼. 5세 연상 비연예인과 100년 가약. 가은 결혼. 미국으로 가야 하니 걱정도. 본명은 이가은입니다. 1995년 10월 15일생으로 26세이며 대구 광역시 수성구가 고향입니다. 키 168cm, 48kg, A형이며 학력은 대구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가수 가은이 7월에 신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은은 7월 23일 서울 모처에서 5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1부는 이경진 아나운서, 2부는 그리의 사회로 진행되고 임한별, 씨야, 김현지, 용주가 축가를 맡았죠. 결혼을 앞둔 가은은 설레기도 하면서 떨리고 또 결혼 후 미국으로 가야 하니 걱정도 된다며, 예비신랑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성경 읽는 모임에서 만났는데 매일 성실하게 성경을 읽는 모습에 반했다. 남편을 쉴수 있게 하는 건강하고 밝은 아내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죠. 결혼 후 활동 계획으로는 꾸준히 앨범을 발매하면서 OST에도 참여할 예정이고 작곡가와 작사가로도 여기저기 이름을 많이 비추도록 하겠다. 방송 활동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한국에 오겠다며, 팬들에게 저의 지난 날들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새로운 시작도 축복해 주시고 예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가은은 2017년 디지털 싱글 앨범 캔들로 데뷔한 R&B 싱어송라이터이며, 너의 목소리가 보여의 실력자로 출연해 주목을 받았으며 여러 장의 싱글 앨범과 정규 앨범을 냈고, 인기 드라마 OST 열혈사제, 보이스 3, 동백꽃 필 무렵,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인기 드라마 OST에도 참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은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